이번에는 친구들 오면 저희 가게에서 가끔씩 해먹기도 하거든요. 냄비에 있는 거는 전복 샤브샤브를 할 거고요. 불판에 있는 거는 삼겹살하고 손질된 살로만 전복하고 이건 진짜 뭐 할 게 없어요. 원래는 놀러 가서 야외 캠핑 가면은 전복 손질하나 진짜 힘들거든요. 이거 하느라고 사실 전 집사람하고 좀 싸우기도 했어요. 때문에. 숙주를 넣고요. 배추를 썰어서 밑에 깔게요. 끝났어요. 전골은 여기서 육수를 제가 이거 육수 만들 때도 전복 껍질 넣으면 되게 더 시원하게 나오거든요. 좀 부어줍니다. 이거 끓을 때 동안 삼겹살하고 손질된 살로만 전복을 같이 구울게요. 전복을 올릴 건데 이거는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올리면 끝이에요. 너무 편해요 진짜.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. 그냥 뜯으셔가지고. 아니 깨끗해요 진짜. 엄청 깨끗해요. 세척이랑 다 돼 있어가지고. 아, 진짜 편하다 이거는. 야 전복이 이게 삼겹살 싸가지고 먹어도 되고요. 양파랑 같이 해서 드셔도 되고요.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. 이거는 딱히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. 이건 요리가 아니라 그냥 조리여서 맥주나 소주 한잔 있으면 딱이네요. 전복은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. 다 익은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만 절반을 잘라서. 와 엄청 두꺼워요 진짜. 그리고 이게 가위 들어갈 때 되게 그냥 푸석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탱탱한 느낌이 들어요. 샤브샤브도 거의 다 됐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차돌박이 고기도 좀 넣고요. 살로만 전복도. 네, 이렇게 요리가 끝났는데요.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전복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해서 집에서 드시면 술안주로도 되게 좋고요. 애들한테도 되게 영양 만점 전복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들 밥 먹을 때 위에다 얹어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.